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좀 희소식을 전해볼까 합니다. 최재형 감사원장을 야권에서 자기 대선 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. 24일 채널A는 정의와 전 국회의장 주도로 최재형 감사원장 대선 후보 추대 모임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정전 의장은 나름대로 자신을 갖고 임한 것 같습니다. 채널A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최 원장을 만난 뒤에 대통령감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추대 모임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. 게다가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이 뜻에 공감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. 현역 의원이 누구인지는 차후에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한 정전 의장은 공부방이라는 그 모임도 소개를 했습니다. 자신을 포함한 강원택 서울대 교수 등 20여 명의 인사들이 정치, 경제, 사회 분야 등에 대해 정책 토론을 위한 모임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. 이미 서너 차례 모임을 가졌다고도 했습니다. 이 모임의 역할은 최 원장에게 제안할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책 보고서 상당히 궁금해집니다. 아직 최 원장이 직접 대선 출마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. 단지 살짝 귀띔을 했을 정도라고나 할까요? 그 정도인 것이죠. 지난 20일 연나 교수와의 통화에서 한 말을 되짚어 보기로 하죠. 얘기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.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이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은 최 원장이 확실한 부정의 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일 처리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. 이에 문재인 정부가 불편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. 하지만 개의치 않고 차분하고 꿋꿋하게 법조인답게 일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그러한 평을 듣고 있습니다. 최 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조작 의혹에 관해 감사를 통해 착실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왔습니다.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? 최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두 차례나 추천했지만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그런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. 이게 얼마나 소신이 있는 처사입니까? 아무나 할수 없는 그런 대단한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.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귀한 인물이 나타났다고 반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 이분이야말로 대통령이 될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반드시 되어야 할 그런 인물인 것 같지 않습니까? 이제 많은 분들은 최 감사원장의 본인의 결심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릴 것입니다. 사실 그의 결심만 선다면 누구보다도 파괴력이 있는 그런 대선 후보가 될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리라고 보여집니다.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수의 대권 후보로 많이 거론되어 왔습니다.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핵심 역할을 한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런 까닭에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최재형 원장은 결격 사유가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미담이 끝이 없습니다. 대충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자신의 아이가 둘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아이를 입양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케 했다거나 고등학교 때 쏘아마비 친구를 3년 동안 업고 등하교를 했던 일, 그리고 가족 중에 군 미필자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군필을 했다는 사실. 부친이 해군 대령으로서 6.25 전쟁 때 훌륭한 전과를 올렸다는 사실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. 물론 그 이전에 본인이 십자가를 좀 짊어주기를 소망합니다.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하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. 여러분, 정신만 차리면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에 좋은 일만 찾아오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? 많은 외국민들은 오늘날처럼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도
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현실에 맞지 않은 임무를 지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.